여성분들이 1년에 한 번씩 그 병이 와요. 맞아요. 한 번씩 콱 단발로 자르고 싶은 그런 거 있잖아요. 제가 왔어요. 그게 일명 단발병이라고 이 병을 유발하시는 분이 바로 고준희 씨. 그렇죠. 그래서 저처럼 이게 단발병이 올랑말랑 하는 사람들은 이 고준희 씨 사진을 보면 안 돼요. 맞아. 이 고준희 씨가 일명 단발머리 유발자라고 해서 정말 다양한 스타일을 많이 했는데 뭐 중단발도 했고 똑단발도 하셨고 앞머리가 또 있는 단발, 뭐 쇼컷 또 나는 저게 앞머리 단발이 너무 이쁜 거 같아요. 다 어울려. 다 어울리고. 데뷔 때는 머리가 굉장히 진짜. 길었거든요. 그때 인기가 없다가 근데 짧아지면 참, 짧아질수록 쇼컷이 인기 많았고 뭐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해병대 머리도 어울린다라는 얘기도 있어요, 사실. 근데 사실 머리를 자르고 나서 확실히 조금 트렌디하고 뭐 시크한 그런 이미지가 더 강해지면서 단발머리계의 바이블이 된 그런 케이스. 짧아지고 짧아지고. 제 주위에도 많은 분들이 고준희 씨를 보고 단발로 저렇게 잘라요. 근데 약간 그 단발머리가 아니라 약간 셔틀콕 같은 느낌도 들고. 셔틀콕이라니요? 이게 너무 이렇게 하니까 약간 단발머리가. 삼각김밥. 왜냐면 많은 분들이 이제 후회를 하시더라고요. 후회를 하시는데. 저렇게 안 되거든요. 예, 맞아요. 그래서 이런 짤이 나왔다고 해요. 예. 바로 유명한 단발병 특집 짤이라고. 맞아, 맞아. 저 느낌이야. 맞아, 내가 자르면 저렇게 돼. 야, 고준희처럼 예. 사진 들고 왔는데 태양락. 네, 맞아요. 예. 근데 실제로 정말 아시겠지만 손이 얼. 손님이 이거는 얼굴이 다 한 거다. 아, 그래가지고 실제로 고준희 씨 보고 따라 잘랐다가 후회 많이 하시는 거 봤어요. 근데 저도 그랬었어요. 고준희 씨는 이렇게 숏 그리고 이런 단발 이후에 엄청나게 광고계 러브콜을 받게 되는데요. 이런 세련된 비주얼로 뭐 선글라스, 옷, 뭐 화장품, 음료 등 광고계를 진짜 섭렵합니다. 그렇죠. 러브콜이 어마어마했어요. 그리고 고준희 씨가 만나보면 키가 굉장히 커요. 지금 나와 있는 키는 172cm인데 늘씬한데 몸매 이 비율 자체가 굉장히 참 예쁜 거예요. 그래서 몸매 좋은 분들만 찍는다는 이 수영복 광고까지 찍었습니다. 2018년도 당시에 각종 광고 무대 캐스팅 1순위로 손꼽히면서 고준희 씨 광고 출연료가 1년에 얼마 정도였을 것 같으세요? 1년에? 4억. 4억이라 한다고요? 네, 대략 4억 정도였다고 합니다. 네. 탑스타급이네요. 네. 자, 지난 2001년부터 20년 가까이 큰 사랑을 받아오던 배우 고준희 씨가 지난해 갑작스럽게 활동을 중단하게 됐습니다. 네, 고준희 씨가 잠정적으로 활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. 지난해 연예계를 강타했던 바로 버닝썬 게이트 때문이었습니다. 그 순서를 짚어보면요. 일단 지난해 3월 S채널의 한 시사 프로그램에서 가수 승리 씨가 2015년 일본의 한 재력가에게 성접대 알선을 했다는 내용의 방송을 내보냅니다. 그러면서 관련 단체 대화방을 공개하는데 여기 내용 중에 최종훈 씨가 승리야, 땡땡 누나 뉴욕이란다라고 말하자 승리 씨가 이거에 대해서 누나 또 뉴욕 갔어? 라고 묻는 내용이 있어요. 이 글만 보고 뉴욕 간 누나가 그 일에 연루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이때 네티즌 수사대들이 출동을 합니다. 그러면서 과거 승리 씨가 자신의 SNS에서 고준 씨와 함께 찍은 사진을 게재했었고 비밀 인맥이라고 친분을 과시한 모습을 또 포착을 한 거죠. 그러면서 하필 고준희 씨가 2015년 비슷한 시기에 화보 촬영 겸 여행차 뉴욕을 방문했다는 사실을 포착하면서 뉴욕 누나가 이 고준희 씨가 아니냐는 루머가 발생이 된 겁니다. 고준희 씨는 처음에 이게 뭐 이런 사건에 연루가 된 걸 전혀 몰랐다고 해요. 사실 뭐 이게 루머만 돌았지 기사화된 게 없었거든요. 그러자 이제 고준희 씨의 팬들이 SNS에 이런 글을 남깁니다. 지금 커뮤니티에서 승리가 투자자들을 접대할 때 부르려고 한 여자 접대부가 언니라고 하는데 아니죠. 그럴 리가 없죠. 제발 사실을 얘기해 주세요 라고 글을 남겨요. 그러자 고준희 씨가 아니에요 라는 글을 쓰고 그래서 이 루머를 알게 됐다고 합니다. 이렇게 또 가서 물어보는 건 또 뭐예요. 맞아요.